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원피스님 이벤트에 참여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. 그래서 제가 후기를 한번 지금 찍으려고 합니다. 잡아주세요. 나 키자루, 저가 3대장 충을 받아가지고 나 키자루 먼저 보여드릴게요. 그다음 몸통 파츠, 팔 파츠, 그다음에 이펙트 파츠, 머리 파츠, 그다음에 옷 파츠, 의상이 있어요. 네, 이거 팔 먼저 조립해야 되거든요. 이렇게 조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. 여기에 이펙트 파츠를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의상을 꽂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키자로 얼굴을 꽂아주셔서 이렇게 노란 색깔로 정이 써있는 곳에 닦으면 됩니다. 그 다음은 아웃키지. 얘도 마찬가지로 몸통 팔 이펙트 파츠가 꽂아진 팔 뺄 순 없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옷, 머리 제일 커요. 머리카락 때문에 그런가. 팔을 내 꽂아줍니다. 아웃키지가 잘 안 꽂아져요. 여기 의상이 잘 안 꽂아져요. 됐다. 이제 머리를 꽂아주시면 완료입니다. 얘는 파란 색깔로 정의가 쓰여있죠. 노란 원숭이, 푸른 껑, 그다음에 붉은 개. 다 일체형으로 왔더라고요, 아카이노는. 이렇게. 얘를 꽂아서 마찬가지로 붉은 색깔 정의라고 써있는 곳에 놔두면 됩니다. 이걸 다 놔두면 이렇게 되죠. 참 멋있어요. 이 벨트 파츠도 각각 한 개씩 갖고 있고 정거긴 한데 귀엽기도 하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원피스님 감사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원피스님 그래야지 이벤트도 많이 해서 여러분도 이득도 얻고 원피스님도 흥하죠. 이만 리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